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틀 만에 시장이 아주 급반전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연준에서 오늘 지난 12월 달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한마디로 연준의 긴축의 의지를 확고하다. 긴축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요. 연내에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아라. 물론 뭐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외에 어쨌든 강력하게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지표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급등락 속에서도 결국은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의미 있는 급반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미 증시의 어떤 긴축 기조 강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금리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우리 시장도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계속 강조드렸듯이 저가에서 매수 전략 그리고 저점이 확인되는 과정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연준의 긴축 재확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사실 작년 1월과는 우리 시장이 아주 틀린 1월입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세를 주도를 했죠. 삼성전자와 LG, SK하이닉스의 월봉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작년 1월 달에 79,800원 고점에서 30%가 넘는 급락이 9월 달에 54,800원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만 확인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SK하이닉스 역시 바로 이 자리 1월 달에 13만 원대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7만 원도 위협받는 상황까지 급락이 연출되는 무려 45%의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의 어떤 월간 단위로 월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모두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월과 올 1월 달은 이런 두 핵심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 1위 종목이 삼성전자의 위치만 놓고 보고도 여러분들이 아 추가 급락에 대해서 우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죠. 이외 어쨌든 이들 종목이 시세를 계속 주도해 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방을 잡아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치가 발표가 되면서 어떤 캐파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산업도 구축을 하면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오르세가 이어졌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다소 눌림목을 이용한 우리가 공략이 필요한 건데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자동화 장비 원천 기술을 보유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소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패키징 검사라든가 공정장비 양산 등에 따른 사업자격화를 하면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41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2년 대비한다면 약 한 34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하락 추세는 미리 완벽하게 벗어났죠. 그리고 현재의 구간은요. 바로 횡보하는 이런 어떤 직전의 고점대들 물량 소화 과정들이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요. 박스권의 하단이 이 17,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9,000원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9,000원부터 18,600원 사이 정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저점을 형성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신다면 이 바로 직전의 고점대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면은 1차 목표가 2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부터 10시에 여러분들과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직 기법과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공략할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공약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2만 2천 원, 손절가 1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